거기 누구냐? 조용히 하시오. 누구냐?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? 사라진 것 같은데? 그렇게 뭐 한다고 절 미행하신 겁니까? 아, 그야 밤마다 자네가 하수상하게 구니까. 하수상할 거 없소. 최강치가 숲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하여 엊그제 군사형하고 둘이서 야간 순찰 중이었답니다. 아이고, 입싼 놈. 아주 동네방네 다 떠벌리고 다니지 그러냐? 내가 입이 싼 게 아니다. 내가 알아내는 기술이 탁월했을 뿐이지. 그나저나 이런 일을 뭐하러 비밀로 하는 것이냐? 괜히 사제들한테 의심까지 받아가면서. 정체가 뭔지 아직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괜히 동요할까 봐 그랬지. 나 하나도 일이 무서워 난리들인데 정체 모를 놈이 온 숲으로 헤집고 다닌다고 해봐. 괜히 도감 분위기만 흐려질 거 아니야. 이제 이해가 좀 되시었나, 김사제? 그러니 숲속에 돌아다니는 놈 정체가 제대로 파악될 때까지 당분간 도관 사제들한테 비밀을 지켜주시게.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시겠지? 알았어.